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이나다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시간은 금산에 있는 가야 옹기달기에 있는 달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멋진 군생들과 함께 화분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가성비 좋은 화분들이 오늘 멋진 화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화분도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배송도 화분과 같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되시고요. 가성비 좋은 화분들이 오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다육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분 소개로 이어지니까요. 보시고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분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화분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가성비 좋은 화분들.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화분들 리본도 막 달려있고 이런 화분들 정말 가격 좋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화분들을 오늘 소개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화분도 같이 선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육이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이쪽으로 와서 또 화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는 비스 드래곤이라는 품종이에요. 우와, 비스 드래곤이래요. 비스 드래곤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비스 드래곤 입장이 굉장히 동글동글한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단엽으로 되어 있으면서 손톱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살짝 올려져 있는데 모두 이두로 되어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뻐요. 손톱끝이 완전 검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완전 단엽으로 입장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7.5cm 포트 들어가 있는데 이거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스 드래곤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보라색 피멍으로 다 들어왔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목대도 굵은 목대가 있고 진한 보라색으로 물듦이 있으면서 와, 색깔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너무 환상일 것 같습니다. 애니싱이라는 품종이에요. 애니싱 입장도 굉장히 통통하고요. 단단하고요. 아주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쁘죠?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애니싱이라는 품종이고요. 요거 9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글동글 입성으로 가지고 있네요. 터치비 철화도 있습니다. 와, 터치비 철화 꽃대 올렸네요. 철화랑 생얼이랑 같이 있네요. 요거, 요렇게. 동글동글, 철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요런 수영도 있고, 또 요런 수영도 있고. 또 이렇게 수영 여러 가지야. 예술적으로 생겼다. 얘가 색깔 나오면 얘도 완전히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잖아. 엄마 철아 엮인 거 봐. 밑에 생얼도 이렇게 달려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 또 이런 수영도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철아도 이렇게 같이 엮인 수영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희었네 또 이거는. 너무 특이하죠. 환상이네요. 이런 또 삐뚤삐뚤한 수영, 자유로운 영혼처럼 생긴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요거 터치미 철화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 터치미 철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동금이라는 자연군생이래요. 동금 가격 20,000원이거든요. 와, 얘가 아주 통통한 입성이네요. 완전히 그 뭐지 노란색과 함께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오는 그런 품종. 목대는 엄청 꿀목대예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여기도 보면 노란색과 핑크색 같이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는. 와, 이것도 사이즈 좋고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동금입니다. 동금 가격은 2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와, 이것도 색깔이 아주 노란노랗하고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주네요. 입장이 굉장히 크고 통통해요. 이건 동금이라고 합니다.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2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게마리아인데요. 와, 군생입니다. 얘도 색깔이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손톱끝이 완전 핑크핑크하네요. 정말 사랑스럽게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뽀얀 백분감도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에요. 3,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에게리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7.5cm 포트에 있습니다. 3,000원 정말 좋은 가격이죠. 이건 블루드래곤입니다. 가격 15,000원. 수영 너무 이쁘다. 세상에 다 어쩜 이래? 너무 이뻐. 이건 사두고요. 하나씩 다 구경하고 해드리고 싶어. 이거는 11cm 포트거든요. 완전 찐이죠. 찐. 찐 빛감입니다. 아주 동글동글이고 손톱 모양이 이렇게 짧으면서 안쪽으로 휘었죠. 독수리 손톱이라고 하죠. 독수리 용발톱 닮았다. 와, 삼두입니다. 완전 찐 목두기 블루드래곤이 이렇게 삼두군색으로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 블루드래곤 이렇게 찐 묵둥이가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가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빛감을 가장자리로 진하게 내고 있어요. 아, 이것도 군색인데, 이것도 지금 자구가 나왔는데, 자구들이 목대가 생겨갖고, 이렇게 위로 조금 더 나와 있어요. 보라색 빛감 나왔죠. 요거는, 포토시나 군색이고요. 가격 6,000원이래요. 와, 이것도 가격 좋지 않아요? 6,000원? 포토시나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멋진 수영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포토시나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묵은둥이고요. 와, 요게 색깔 더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쁘죠? 포토시나입니다. 이거는 자니입니다. 자니. 얘 핑크핑크한 거 보세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사두 군색이고요. 보시면 다 목대가 꿀목대에도 있어요. 저기 묵은둥이고요. 핑크하고 색깔이 이렇게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으면서 너무 예쁜 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0cm 넘을 것 같고요. 잔이 너무 예쁘죠? 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입장이 좀 이것도 얇은 편이라서 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목대에서 자구에도 많이 나와요. 잘 나와요. 목질이 다돼 있네요. 잔이입니다. 요거는 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잔이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이건 안젤리나예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약간 노란색으로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너무 이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두, 외두도 있어요. 외두도 좋아하시면 외두로 하셔도 돼요. 6,000원입니다.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오래되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노랗노랗하니 핑크핑크하게 색깔도 나와 있고요. 얘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싸죠? 안젤리나입니다. 안젤리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젤리나 군생도 있는데 얘는 2만 원이에요. 얘는 더 커요.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얘도 색깔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군생, 이두로 되어 있는 군생으로, 이렇게 크고, 사이즈도 크고요. 가격 2만 원이에요. 이거는. 2만 원. 이거는 2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이두 얼굴이고 하나 얼굴 사이즈가 10cm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이제 저것처럼 노란노랗하게 색깔 나오면서 연한 핑크색으로도 색깔을 보여줄 거고요. 요거는 중사이즈 군생 이두로 되어 있는 거고요. 2만 원이고, 작은 거는 6천 원에 이렇게 묵은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헤스티아 철화입니다. 헤스티아. 완전 다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는 거잖아요. 얘는 2만 5천 원이에요. 와, 색깔 완전 이거 보세요. 보라네, 보라. 빨간 게 아니라. 와, 목대가 긴 수영도 이렇게 돼 있고, 입장도 되게, 뭐라 하지? 짱짱해. 퉁실퉁실합니다. 빨간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수영도 있고 생얼 같이 있죠? 이런 수영도 있고 사이즈는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또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헤스티아 철화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헤스티아 철화가 보시면 밑에까지 요거는 자구가 나와 있네. 이렇게 빨간 목대를 가지고 있네. 전체적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 나왔거든요. 이거는 새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오, 멋지죠? 헤스티아입니다. 헤스티아 철화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바닐라비스 자연이에요. 와, 풍성하죠? 목대도 완전 굵은 목대가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자구들을 내고 있어요. 여기 굵은 목대 있죠? 와, 이거 색깔 나오면 이제 노랗게 핑크핑크하게 색깔 나오시죠? 맑은 톤으로 자구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서 막 자구를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고. 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야, 이렇게 엄청 많이,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자연 군생, 바닐라비스. 자연 군생입니다. 바닐라비스, 자연, 우와, 여기도.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흑색으로 되어진 치솔송이래요. 우와, 완전 진한 보라색. 이런 것도 있어요? 치솔송인데 완전 진한 보라색이네요? 가격은 8,000원이거든요. 이것도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와, 정말 독특하다. 치솔송 맞는 것 같아요. 가운데 보면 흰 솜털이 있는 거 보니까. 진한 보라색으로 흑색으로 진하게 더 나오나 봐. 보라색이 완전 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10cm 포트에 있고요. 이거는 8,000원이고요. 이거는 로스 아루아 금도 있어요. 바이솔이잖아요, 이거. 와, 로스 아루아 금이 있습니다. 얘가 국화 바이솔을 동글동글한 수영이잖아요. 얘는 이제 금이니까 백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와, 로스 아루아 금이 있습니다. 동글동글 수영이고요. 얘는 이제 핑크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핑크색이 물이 있거든요. 와, 이거 독특합니다. 귀한 아이가 들어왔네요. 이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16,000원이에요.
로스 아로아 금이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 신상입니다. 이건 로스 아로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 아로아가 이거예요. 이거는 4,000원이거든요. 얘도 이제 색깔 나오면 빨간색으로 해서 동글동글 궁처럼 얘도 바이솔 아시죠?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 그처럼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는 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건 레드문 철화래요. 와. 얘는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가격은 3만원이에요. 보시면 원래 가격은 3만원인데 25,000원에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보라색으로 해서 빛깔이 이렇게 뒤에 입장 색부터 나오고 있고요. 아주 통글통글한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 고슴도치 수형으로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화입니다. 레드문 철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25,000원에 드려요. 3만원인데 지금 5,000원 더 내려갖고 25,000원에 드립니다. 레드문 철화입니다. 이거는 블랙 옵트샷 하우샷가예요. 얘는 8,000원이거든요. 보면 자수정처럼 색깔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햇볕을 더 많이 보면 진한 색으로 나와요. 얘가 지금 근데 보시면 수정처럼 되어 있거든요. 얘는 물 좋아하고요. 이거보다 더 넓은 분에 식재를 하셔야지 자고를 많이 내면서 풍성하게 되거든요. 각이 져 있어요. 얘는 수정은 그 보석처럼 각이 져 있는 게 특징이고, 얘는 블랙색이 옵트샷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왜 그 연두색의 옵트샷도 있거든요. 그거 말고 얘는 이제 자색으로 진하게 되면서 햇볕을 더 받으면 완전 그 자색이 진해서 블랙으로도 바뀌는 그런 색으로도 나오는 블랙 옵트샷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살로 철화입니다. 와, 살로 철화 대박. 이것도 3만원인데 25,000원에 할인을 해드립니다. 대박. 이것도 완전 빨갛게 색깔을 내는 거죠. 전체적으로 윤기가 반딱반딱 있으면서 완전 밝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철화가 더 커요. 목대는 지금 철화 목대고 수형은 이렇게 엮인 수형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S자 수영도 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 이것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완전 이것도 건강하고 예쁩니다. 이거는 살루철화 귀한 몸값과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큰 거는 몇만원 10만원도 넘게가 있는 것도 봤거든요. 이 아이 25,000원으로 오늘 특가로 여러분께 드려요. 이거는 탑핑크입니다. 탑핑크가 지금 핑크색으로 가운데 끝에 부분도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군색이고요. 요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색. 자구가 얘는 작으면서 둘레 다섯 개 5두. 얘는 4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탑핑크 8,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탑핑크입니다. 레드 환타지아예요. 레드 환타지아가 완전 투시투시한 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색이에요. 2두. 지금 꽃대를 물었어요. 꽃대를 막 올라오고 얘는 좀 이제 잘라줘야 되는 것 같고 굉장히 통통하네요. 레드 환타지아라고 해요. 이거 8,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완전 이제 진하게 빨간색 나올 건데, 동글동글 환엽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화엽 보시면 화엽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애기 아니고 달궈진 거고요. 이것도 빨간색으로 이제 빛감만 나오면 완성품이 되는 거. 완전 찐 빛감으로 나오면 완전히 뭐, 두 말 필요 없죠? 너무 이쁘죠?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레드 환타지아는 8,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육이는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와, 오늘 귀한 아이가 많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가 됐는데, 철화들 특히 뭐, 터치미 철화라든지 이런 레드문 철화, 살루 철화, 와, 그리고 귀한 아이, 로스 아루아 금, 대박. 치설성, 바닐라비스도 아주 풍성하죠? 그리고 여기 헤스티아 철화도 가격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이제 화분 소개하러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성비 좋은 화분 보여드릴게요. 1번이에요. 1번은 여기 사이즈가 써 있어요. 1번은 8 곱하기 12cm 5종 3만원 드려요. 5종에 색깔은 이렇게 지금 롱분이에요. 이거 롱분 아시죠 여러분? 요런 화분이거든요. 이거 파란색도 있고 이게 사각분이고 이렇게 늘씬한 에펠탑 같이 생긴 화분이고요. 파란색 있고 종이컵 넣으면은 키는 이렇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키도 확인해 주시죠. 색깔은 각 색깔로 드릴 것 같아요. 다섯 개 맞춰서 중복된 색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도 있고 요런 화분들은 그 목대에 있는 군생도 심어놓으면 이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사각 에펠탑처럼 생긴 화분이고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도 있어요. 그래서 5종으로 해서 이거는 3만원에 드려요. 이거는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8 곱하기 12cm 이거는 사각 롱분이고요. 1번이고요. 이거는요, 요거 수입분이에요. 이런 거 다. 12 곱하기 13.5cm 2종으로 해서 2만원.
야, 이것도 랜덤으로 가는데 조금 넘게 여의시 들어가고요. 보면 키도 이렇게 보시고요. 입구가 원형이고요. 원형. 이것도 수입은 나비가 이렇게 있고, 다리 세 개. 입구가, 보시면 이렇게 나팔형으로 벌어져 있어요. 나팔형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고, 밑에 부분이 넓은 화분이고, 원형이고요. 다리 세 개 있고, 이쁘네요. 화분. 이것도 목대군생 중사이즈, 아까 철화 보여드렸잖아요. 철화 같은 거 심어도 될 것 같고요. 요거 색깔도 있고, 요 색깔도 있고요. 파란색, 노란색도 있어요. 색상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없으면 랜덤입니다. 이렇게 진한 빨간,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핑크 보라톤, 빨간색.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요거는 2종에서 2만원에 드려요. 2만원에 2종으로, 아우,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지름 12cm니까 중사이즈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은요, 요것도 수입된 화분인데, 요것도 또 다른 느낌이죠.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나비가 이렇게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11.5 곱하기 12cm. 2종으로 16,000원. 조이코님 이렇게 여의시 들어가고, 이것도 중사이즈 가까운 화분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색깔은 요 색깔도 있고, 요 색깔도 있고, 요렇게, 이렇게 그린색 톤, 또 요거 파란색 톤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지정하시면 맞춰 드릴 수는 있지만 없으면 랜덤으로 갑니다. 아이고, 요 화분 요거는 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요 화분으로 보내드려요. 이건 3번이에요. 또 이제 다 비슷한 화분인데 약간 스타일이 디자인 다르죠. 나비 이것도 정면에 이렇게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사각다리 3개, 입구가 넓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12 곱하기 11, 2종에 이것도 16,000원.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종이컵도 여의시 들어가고, 이것도 중사이즈 가까운 화분이에요. 좀 나비, 파란색, 동그 다리 3개 붙어 있고요. 이런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분도 있어요. 이 색깔, 색깔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요 핑크톤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정면에 나비가 있어요. 그린색도 있어요. 그린색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스타일은 똑같이 가격이 또 16,000원이고요. 요것도 넉넉한 사이즈 화분이에요. 이거는 4번입니다. 4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이제 크네요. 이런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와, 다리가 옆에 부분이 3개가 뚫려 있고, 정면에 뚫려 있고, 이렇게 입구가 큽니다.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는 13.5 곱하기 14. 2종으로 24,000원, 24,000원. 조금 여유시 들어가고요. 요것도 오, 가성비 좋아요. 12,000원에 하나예요, 그러면. 원래 그거보다 세트로 해서 좀 싸게 해드린 것 같아요. 원래 그거 더 비싼데. 와, 요 색깔도 있고요. 와, 얘는 애연엽 속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아주 꽃다발 같은 수영. 목대 킨 거.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고. 블루 F나 이런 거, 레티지아도 아주 풍성한, 얼굴이 많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창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옆에 구멍이 6개가 더 뚫려 있어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사이즈 화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 갖고 24,000원에 드려요. 색상은 지정해도 되지만 없으면 랜덤. 13, 14 해서 조금 넣으면 여의시 들어가는 화분이고요. 수입분이에요. 이거는 몇 번이지? 5번입니다. 6번도 이제 이것도 수입분인데 이건 사각분이에요. 이거는 10 곱하기 9사이즈고 5종이 3만원. 조금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요 화분도, 보면 6개 세트로 해서, 요런 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의 화분이죠. 사이즈고. 요 색깔도 있고, 색깔도 있는데, 랜덤으로 색상을 보내드릴 거고, 이렇게 보면 이런 색깔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은, 5종에 3만원에 드려요. 5종. 5종에 3만원. 요거는 몇 번이죠? 6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요 화분을 보내드립니다. 3번은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조이콤 너무 이렇게 크고 대형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4 곱하기 12.5. 2종으로 32,000원. 32,000원. 사이즈는 이제 보여드렸고, 여기 아주 입구가 사각이고요. 통이 아주 넓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기포로 된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지금 핑크톤의 화분이고, 또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그린톤도 있고, 이런 색도 있어요. 넉넉한 사이즈 화분이에요. 입구가 사각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통이 넓고, 입구는 나팔, 약간 나팔이네요. 통이 넓습니다. 가격은 2종에서 32,000원이에요. 32,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10 곱하기 8cm, 5종에 3만원. 8번으로 하시면 되는데, 조이콤님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디자인이, 요런 디자인도 있어요. 요런 디자인도 있고, 또 요런 디자인도 있고, 또 요런 디자인.
또 수입분이에요. 수입분 조심해. 이런 디자인. 이렇게 또 이런 디자인 예쁘죠. 이런 것도 있고 디자인을 보셔야죠. 넉넉한 화분이고요. 보면 여기에 테두리가 약간 그 복주머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짤록 들어갔어요. 위에 부분에 나팔이에요. 약간 나팔이고요. 사이즈도 넉넉한 화분으로 우리가 또 이것도 많이 쓰죠. 이 사이즈도. 이거는 8번입니다. 8번으로 해서 5종에 3만원에 드려요. 요 화분으로 드리면 5개 3만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9번인데요. 요것도 종이컵 들어가고 이렇게 입구 모양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긴 다리가 있고요. 통통하고 원형이고요. 꽃이 이렇게 코사지가 있고 색 이거는 2종에 18,000원. 2종에 18,000원이에요. 하나에 9,000원씩. 이렇게 색깔도 보시고요. 디자인 다리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라색, 베이지, 뭐 초콜릿색 있고 뒤에 보면 꽃 무늬가 이런 무늬도 있고 또 이런 무늬도 있고 이런 무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2종에서 18,000원에 드립니다. 9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은요. 사각 그 소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7.5 곱하기 7cm 5종에 3만원. 조이콥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주 깨끗한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 이것도 랜덤으로 갈 건데 5종에 3만원에 드려요. 이렇게 단풍 뭐 여름 느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꽃 그림 이렇게 다 나무 그림도 있고 꽃도 있어요. 꽃도 있고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와, 여기 선명한 꽃이죠. 사각입니다. 사각 진열하기 참 좋겠죠. 이렇게 딱딱 붙여놓고 진열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가지고 다육이 심어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열을 너무 편하게 돼 있죠. 편리하게 진열도 잘 되는 사각 화분 우리가 누구도 많이 써요. 이 스타일도 이 화분 사이즈도 이거는 5종에 3만원입니다 이거는 10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림은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지금 새로 들어와서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수입분인데 이건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 보시면 사각분이고 19.5 곱하기 9.5 2종 24,000원인데 이건 아주 너무 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하게 들고 있어요. 사이즈도 크고 사각이고요. 다리 4개 붙어 있고 속 안에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런 화분이고 느낌은 이런 단풍나무 느낌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또 이런 스타일 꽃도 있고 이런 꽃그리 뒤에는 이렇게 하얀색의 베이지 톤에 바닥은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은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 노란 꽃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또 이쁘죠? 또 있고 집 그림도 풍경 또 이런 그림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넉넉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두 개 해가지고 24,000원이에요. 이거는 1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또 원형이죠. 원형. 이것도 2종 2만원. 이건 2종에 2만원. 12번이고요. 10 곱하기 10 사이즈. 입구는 동그란 원형이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좀 약간 좁아지는 그런 스타일 3개 다리가 있고요. 사이즈도 조이콥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뭐 풍경, 꽃 그린 분, 뭐 이 화분도 수입되어서 된 건데 너무 퀄리티 좋지 않아요? 너무 이쁘죠. 화분들이. 바닥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베트남에서 수입된 건데 한국 기술진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 화분하고 똑같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풍경 그림도 있고요. 꽃 그림도 있고 이렇게 빨간 장미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도 두 개 해서 2만원에 드립니다. 가격은 2만원 1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또 더 커졌어요. 화분이 요거는 12 곱하기 12 사이즈 2종으로 32,000원 13번이고요. 요것도 뭐 사이즈 얘는 중 사이즈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여유시 들어가고요. 아주 창 심어도 되고요. 아주 풍성한 컨셉 목대 없는 거 그런 거 심어주시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붓으로 막 그림 막 티가 나는 것 같아. 입체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그림을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붓으로 막 그린 느낌이에요. 이렇게 꼭 벽화를 그린 것처럼 그렇게 좀 나타낸 그림 같은데 이거는 뭐 트리꽃 트릴리 이런 거 국화 뭐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이런 것도 이게 무슨 꽃일까? 이런 꽃 그림 나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큰 중 사이즈 화분이고요. 가격은 2종에 32,000원이에요. 조이콥 넣으면 여유시 들어갑니다. 요거는 1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이제 사각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널찍한 사각분이에요. 조이콥 넣으면 여유시 들어가고요. 사이즈는 11.5 곱하기 10 2종에 2만원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리는 4개
입구는 다 나팔 사각이에요. 입구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있습니다. 나팔 사각. 요 스타일 컬러풀한 디자인이죠. 요것도 넉넉한 창 심어는 아주 완성 맞춤일 것 같은데요.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요거는 두 종, 2종에서 2만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14번이에요. 14번 화분이고요. 15번은 요거예요. 13 곱하기 12, 2종에 2만원. 우와, 요거는 뭐 나무를 나타낸 그런 화분. 입구가 아주 굉장히 커요. 넓어요. 이것도 창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씌워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리 4개, 기역자 다리, 구멍 아주 크게 뚫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것도 사이즈 좋은 중대 사이즈 화분입니다. 15번입니다. 가격은 2종에 2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도 이렇게 지금 수입, 가성비 좋은 수입분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림도 화사하니 정말 예쁘죠. 요 화분들도 가성비 좋은 화분들이니까 보시고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종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좀 싸게 해주신 것 같고, 낱개로 하시게 되면 사장님께 따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수입분, 이제 저한테 소개되는 영상 수입분을 해주셨는데, 이쪽에 보면 국산분도 이렇게 있어요. 많이 홍조분이라든지, 보면 저기 소물레분이라든지, 대형분도 이렇게 되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화분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다른 화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금산에 있는 가야 옹기다육이고요. 이렇게 새로 이전한 곳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주소는 새로운 주소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깨끗하고 쌈박하게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죠. 여기는 금산에 있는 가야 옹기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